자, 그 다음에 얘를 걸면은 얘까지 걸면 어떻게 바뀌냐? 출력문이 더 자세해집니다. F4키 눌러볼게요. 그러면은 요렇게 출력된 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더 나와요. 요거는 지금 한글이 깨졌는데 요거는 요건 신경쓰지 마세요. 요거는 이거는 깨지는 컴퓨터도 있고 아닌데도 있고 그래요. 그리고 요거는 검색을 해서 고치면 됩니다.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익스트랙티드 요거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. 여기 요 바인딩 보이시나요? 1.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? 이런 쿼리가 실행됐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? ID가 물음표 되어있죠. 여기 대체 무슨 값이 들어갔는데 궁금하잖아요. 그 여기 1이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실제 실행된 쿼리문은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그 실행돼서 나온 결과값도 볼 수 있고 바인딩 값과 결과까지 오케이.